24번 저는 추천할게요. 쭉 들어가죠. 24번 추천합니다. 여기는 15번 사이트고요. 여기 파킹하시고 조금만, 정말 조금만 오시면 돼요. 워킹인데 그냥 워킹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해. 너무 가까우니까. 꽤나 괜찮죠? 여기에 플랫 한 대 있고, 저쪽에다가도 하나 칠 수 있고 괜찮네요. 11번 괜찮아요. 여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있고 옆쪽으로 텐트 치는 데 있어요. 괜찮아요, 이 정도면. 화장실 왔고요. 화장실은 화장실, 샤워실 있고. 12번 최악이에요. 옆에 바로 바로 무슨 같이 왔다고 해도 돼. 그룹 사이트 아니에요. 사이트 25번인데 뭐 주차하고 나면은 뭐 없어요. 그래, 경사졌어. 경사졌고. 16, 19, 20은 만약에 근처에 사람이 예약이 안 돼 있다, 그럼 꽤나 괜찮은 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19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언덕배기, 저 20번에서 저기 언덕배기로 이렇게 살짝 넘어가거든요. 되게 아늑해요, 은근히. 네. 사이트 21번입니다. 이렇게 쭉 들어가요, 쭉. 쭉 들어가면. 분위기 좋아요.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스타일, 와. 꽤나 괜찮습니다. 예. 바베큐 그릴도 뭐, 저기에 따로 있고, 이렇게 있고. 여기, 이게 스탠드용 바베큐 뒤쪽으로 올라가면, 이렇게 아늑해요. 이거는 진짜 뭐 좀 백패킹 하는 기분도 나겠다. 굉장히 플랫하죠? 저쪽에도 하나 칠 수 있어. 괜찮네요, 21번 강추. 28번이, 28번에 이게 안쪽에 들어오면 또 길이 하나 나 있거든요. 여기에다가 또 텐트를 또 쳐도 돼.